네, 김용민 PD님이 만든 미디어 실험 만나보고 왔습니다. 새가 아니, 드론으로 보일 정도네요. 그 이펙트는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구성은 제가 했고, 네. 제작은 우리 김지연 PD님이라고 그분이 하십니다. 새로 또 우리 함께 하신. 그동안은 김 PD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동안 내가 좀 했지. 개고생을 했는데, 네. 이제 김지연 PD님이 큰 짐을 지금 덜어주고 계십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김지연 PD님이 만든 미디어 실험 만나보고 왔습니다. 예. 네. 자, 뭐 하나 불명확한 지금 이 순간에 그나마 우리에게 가장 명확한 대답을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님 모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님께 지난 네. 그 1월호 저널리즘 원고를 부탁드렸는데 지금 그게 그 커뮤니티에 막 회자되고 있어요. 민주당 총선 승리 전략을 주제로 한번 좀 네. 글을 써보시라 부탁드렸어요. 그 물론 국민의힘 쪽 네. 그 또 분석해 주시는 분도 또 있었는데 우리 민주당 쪽은 우리 이제 헬마우스께 부탁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진짜 신박하다. 탁견이다. 탁견이다. 네,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도 있고 뭐 개중에 뭐 한두 사람은 개소리다. 탁견인데 견은 개견자에서 그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눈이 탁한 개다. 눈이 탁한 개다. 아니 우리 저 우리 지능이 탁한 개다. 오늘 헬마우스는 오늘 밤에 또 우리 저 두목쇼에서 뵐 텐데 네. 그 두목쇼에 출연하시는 분들 네 사람 네, 네 사람을 만약에 발언한 숫자대로 출연료를 네. 준다면은 네. 아마 우리 저 최진봉 목사님은 난 5만 원 받아가실 것 같고 5만 원? 예. 한 회당 만 원씩인가요? 주무셨어 지난주에는 주무셨다고 제가 봤을 때 5천 원도 많아요. 아니 저는 웃으시는 것도 포함이 될 줄 알았는데 웃는 건 제외인가요? 아 웃는 건 제외예요. 예. 그리고 10만 원은 여현조. 네. 여현조 생각보다 많이 가졌네요. 여현조 멘트만큼도 못돼. 우리 저 진봉이 형이. 진봉이 형이. 예. 그리고 뭐 오창석이 한 15만 원. 꽤 많이 받아가네요. 제가 한 20만 원이고 나머지 다 헬마우스. 아. 예. 와.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 얌전기획 방송에서 출연을 하고 있는데 누가? 아, 이 헬마우스에서. 근데 진짜 아니 원래도 좀 똑똑하시지만 굉장히 노력파세요. 그럼. 그래서 그 누구가 같이 방송을 하냐면 이 바닥에서 성실하기로는 둘째 가라면서 얼어온 김묘성 그리고 헬마우스 그리고 전민기 씨가 되게 날씬해 보이는데 그분도 준비성이 되게 투철하신 그렇지, 분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토요일 1시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하거든요. 2시에 끝나요. 그러면 그날 하루는 좀 조용히 지나가야 되는데 그날 3시부터 아이템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오~ 아, 지겨워 죽겠어요. 나도 그 방에 있는데 네. 다음 주에 방송 다음 주에 방송을 네.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아이템이 올라오면서 일주일 내내 얘기를 하는 거야. 야. 그래서 굉장히 그 방송도 많지만 남는 시간에 준비하고 공부하는 그런 방송인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존경하고. 그래서 네. 너무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헬마우스잖아요. 별명이 또 하나 생겼어요. 뭐예요? 헬립선이에요 지금. 아. 저희가 전립선이 해림이다 지금. 너무 안 좋다고 제가 너덜너덜해서 지금 살짝 붙어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너덜너덜하다고. 제가 지금 YTN에 방송 가끔 나가고 네. 또 이제 우리 이동형 TV가 YTN에 입주를 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YTN 지하 1층에 아 이제 비뇨기 의학과가 생겨서 제가 제일 큰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거기 그 근데 방송인들이 거기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기가 조금. 무한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가끔 이제 별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제가 뭐, 오창석 만났나요, 거기서? 오창석은 못 만났는데, 오창석은 네. 못 만났는데, 이제, 그, 교수님들 중에서, 네. 연배 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신경 쓰셔야 되는 분들. 네. 그렇지, 그렇지. TV에 방금 전에 엄청 근엄한 얼굴로 나오셨던 그 정치평론 하시는 분들. 네. 아, 그분들이 저와 같이 나란히, 분위기의학과 의자, 네.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거. 네. 네. 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립선은 좌우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죠. 가운데에만 있죠. 가운데로 이제. 그렇죠. 그렇죠. 중립이 가운데 있고, 오직 부풀어 오를 뿐이죠. 네, 그렇죠. 중립이. 아, 이게 폭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네. 고통 앞에 중립이 없듯이. 전립선 앞에 그 중립은 네. 없어요. 예. 중립선. 예, 중립선.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우리 저 임경민 작가님 올 한 해 네.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 됐는데, 아, 대선 패배가 있었던 해고요. 네. 독재 정권의 부활을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총평하신다면? 사실은 뭐 독재 정권 말씀해 주셨지만 올 한 해 내내 우리 이제 민주진보진영 지지자분들 그리고 이 김용민 TV 시청자분들 너무
어려운 한 해 보내셨죠, 정말. 가지가지 별꼴을 다 모은 그렇지, 그렇지. 한 해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대통령의 지위에 있으면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목격했는데,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이제 바이든 날리면으로 요약할 수 있는 정권. 아, 네. 날리면 정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널리즘 그 기고문에도 제가 적었던 게, 이거 사실상 이제 무신 정권. 무신 정권. 네, 무신 정권. 아, 고려 시대. 네, 고려 시대 무신 정권이다. 이거는 이게 이제 문민 정권이 아니고 검사들의 이제 무신 정권이다. 네. 검사들이 칼 차고 들어와 가지고 다 때려 부수는 무신 정권이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맞설지를 내년에는 좀 전략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들어요. 오윤혜 씨는 무슨 정권으로 들어가지고 무슨 정권이? 아, 왓 정권. 네, 왓 정권. 왓 정권. 왓 정권. 왓! 아, 제가 없는 거군요, 이제. 무슨 정권? 아니, 이럴 수 있지. 이게 무슨 정권이야. 야, 이게 무슨 정권? 무슨 정권? 이게 무슨 정권이야? 다들 이렇게. 이게 무슨 정권이야? 이게 무슨. 아, 네. 근데 그 정권이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칼 차고서 네, 민주당 네, 다 네. 배워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총선 그렇죠. 전에 이제 탈탈 털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전략 먹힐 것 같으세요? 아, 지금 본인들 입장에서는 뭐 이번에 이제 농래 의원에 대해서도 오늘 체포동의안 뭐 의결을 한 해 만에 이제 얘기가 있는데 아마 위협을 하는 게 이제 1차적인 목적인 것 같고 그리고 잘 보시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이제 복권없이 사면한 것도 그렇고 각을 좀 봐가지고 풀어놔야 될 사람하고 잡아놔야 될 사람하고를 계속 이제 구분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어놓으면 민주당의 이제 내부 분열을 일으켜서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부담이 될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놔두고 그러니까 이재명을 날리면 야 걱정하지 마라 이제 우리 저 김경수 보내줬잖니 김경수하고 정치해 이런 거지 혹은 그 안에서 이재명파 김경수파끼리 치고받고 싸우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복권을 안 시켜주면 당내 선거에는 나올 수 있는데 총선이나 대선에는 못 나오니까 네. 어차피 김경수 지사가 그럼 대선에는 못 나올 거니까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네. 그럼 당내 싸움이나 해라. 약간 이런 메시지로 읽힐 수 있는 지금 행보들이어가지고 그거를 좀 민주당 내에 있는 의원들이 같이 좀 읽으면서 움직여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오히려 거기에 좀 박자를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 이재명 검찰 수사 받아라. 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뭐 오늘 아침에도 이원우 의원 인터뷰한 거 보니까 뭐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도 설당하라고 그랬는데 뭐 이재명 대표한테 못할 게 뭐냐. 약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선 가까워지면 탈당 요구 있을 것이다. 예.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검찰 정권 입장에서는 뭐 땡큐죠 뭐. 아, 우리 이원욱이가 검찰한테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해요. 예, 그래요. 뭐 신경 쓸 만한 그 가치가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네. 이원욱이가. 예. 이원욱은 뭐 그냥 제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원욱을 닮아갈 의원은 또 없어 보일 것 같고요. 우렁커피 예. 한 스푼님이 이원욱이 뭘 알아, 이거. 이원욱이가 뭘 알아! 톤을 네. 살려서 읽어줘야죠, 선우 씨. 결국 주워 먹잖아요, 이 양말 또. 아, 틈 보이지 말란 말이야. 여러분, 유료 서비스입니다. 10,000원 보내시면은, 10,000원 쓰시면은 제가 사람 이름만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 하겠습니다. 아, 알려주는군요. 예를 들면, 임경빈이가 뭘 알아! 자판기, 자판기. 예, 다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거기다가 저기 불편한 이름도 어디래요? 하기 있는 사람 다 해주나? 유시민도 해주세요. 아 유시민 해주세요, 해주세요. 유시민이가 뭘 알아? 오늘만 사시는군요. 야하네. 돈 주면 다 하네. 돈 주면 다 해.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근데 이거 쇼츠로 좀 제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저 그 더 껄끄러운 거 하나 갑니다. 이재명 당대표 갑니까? 아, 이거 못 가니까. 아, 그분 너무 많이 이재명이가 뭘 알아? 아, 갑니다. 아, 근데 그 이재명은 대통령실 부대변인. 아~ 잘 빠져나갔습니다. 아, 너무. 아, 순간이지.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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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부대변인이 없었으면 어째 보냈어요. 아, 그냥 보냈습니다. 예. 예. 그래요. 이제 민주당에 대한 공작이 시작됐다. 네. 검찰발 정기 개편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거에 말려들면 안 되는데 검찰한테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과연 이렇게 그 검찰의 그 뜻이 이러한데 여기에 또 역행할 것인지 그것도 제 의문이기도 하고 뭐 적어도 이제 우리 편 남의 편이 확실하게 그 구분 지어질 것 같습니다만은 검찰 보조에 발을 맞추는 놈들은 당연히 남의 편이 되겠습니다만. 네. 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최종적인 수사 대상이고 네. 끝끝내 그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는 의지가 이 검찰 정권, 무신 정권에게서 아주 뚜렷해 보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찰이 결국은 이렇게 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이제 민주당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지, 그렇지. 예. 뭐 이번 같은 경우도 뭐 이게 대장동 쪽에서 뭐가 안 풀리니까 갑자기 다 끝나가던 이제 FC 성남 건을 다시 끌어와가지고 이제 추석 요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던져놓으면은 민주당 내에서는 또 자화자화 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뭐 출석을 해야 된다, 네. 뭐 말아야 된다, 뭐 박용진 나와서 막 아, 꼭 나가야 된다 이런 이러고 있고. 네. 반대편에서는 또 뭐 이거 출석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당내 분란처럼 비춰 보여져서 또 이제 그치. 언론에서 한창 떠들고 네. 그럼 연말 다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그럼 그럼.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앞으로도 계속 쪽에서 출석 요구를 할 게 확실하니 결국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미루기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상황 조율을 해서 출석하는 것까지도 이제 결국 던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몰린 건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정권 입장에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혹은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를 못 죽이면 그야말로 이제 죽이지 못하면 자기들이 죽는다는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네. 이게 그 한정 없이 네. 그 저기 검찰의 시간이 아니에요. 맞아요. 거의 한 9월부터니까 9, 10, 11, 12, 4개월 동안 지금 계속 끌어왔거든. 네. 그렇습니다. 네. 한 6개월 지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국민들이 야, 네. 뭐 하는 거냐 이제. 그렇죠. 6개월 또 말씀하셨지만 더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 대장동 관련된 인사들의 재판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지. 네. 어쨌든 1심 결과가 6개월 내에 반드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 기간 안에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으로 엮어서 기소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검찰한테 떨어져 있는 미션이고 네. 그거를 해서 1심에서 유죄를 못 끌어내면 네. 검찰은 진짜 그야말로 이런 표현 그렇습니다. 좆됩니다. 좆되는 네. 거예요. 진짜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이 정권은 그냥 레임덕이거든요. 네. 그거 하나 믿고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만약에 기소를 못하거나 네.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바로 레임덕입니다. 네. 그러면 또 막 이동현 같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다 죽인다고 할 거거든요. 그때부터 그럼 꼼짝없이 뭐 감옥 가야 될 사람들 리스트가 쫙 얼마 전에 16명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런 사람들 내지는 이제 검찰 뭐 밖에 있는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 뭐 한동훈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로 나오는 순간은 갈 준비해야 돼요. 네. 슬슬 주변 정리하고 가족들한테 인사하고 들어갈 준비를 하셔야 되는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반드시 이재명 대표를 죽였다. 못 죽이면 우리가 죽는다. 이 각으로 덤빌 거라 앞으로의 6개월이 결국 그 싸움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지금 대응은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점잖게 그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근데 언제까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좀 있어요. 뭐 김포 박진영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저렇게 아니라 나가서 장애 투쟁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 얘기는 이런 거죠. 그 만약에 계속 신사적으로 대응하는데 네. 소환 통보를 했단 말이야. 네. 아니, 출석을 하라고 했단 말이지. 근데 그것도 팩스로 그냥 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무도한 건데 네. 거부하면 다음에 또 보내. 다음에 또 보내면은 계속 그때마다 이재명이가 이걸 수사를 기피한다 이런 식으로 또 걔네들이 뭘 만들어낼 것이고 근데 좀 궁금한 게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광장으로 나가서 나 잡아가라 니들이 잡아가라 나 여기 있을 테니까 잡아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그 굉장히 저 힘의 대결 구도에서는 굉장히 그 합당한 그런 대응 방식이 네.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 팩스 한 장으로 소환을 했는데 그걸 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아니 검찰이 부르면 나가야지 기본적으로. 팩스 한 장이어도. 야, 난 옛날에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너무 참 나 네. 스스로도 놀라요. 응? 박근혜 정권 때 내가 트위터에다가 그 저기 박근혜 비판하면서 애비나 딸이나 이렇게 썼거든. 그걸 갖고 저기 주옥순이가 날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어. 그러더니 검찰이 나오래. 안 나간다고. 근데 당신에게 내가 출석 요구할 권한이 있다. 나는 그 출석 요구를 거부할 기본권이 있다. 그렇게 내가 맞다고. 검사 기가 막혀 하더라고. 끊었어. 그래서 잡아가겠지 싶었는데 안 잡아갔어. 그러더니 탄핵 촛불이 막 들불처럼 일어났을 때 집에 편지가 왔어요. 네. 그 행정봉투 있잖아요. 네네네. 봤더니
그 사건이야. 어. 그 사건이 여섯 개 직업을 거쳐서 결국 불기소로. 와, 불기소. 불기소로 끝났어. 아~ 서로 그냥 던지게 했구나, 계속. 던지게 했어, 계속. 아~ 모두 결론을 안 내고. 아~ 그러다 탄핵 때 이제 그, 네. 그 결론이 난 건데. 아, 네. 아, 안 나가 끝나신 거네요, 그리고. 그거 안 나갔지. 그 잡아가, 이 씨발. 근데 그랬어요. 어, 근데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몰라. 진짜 잡아가는데? 진짜 잡아가는데? 아니, 그때는. 근데 애비나 딸이나 이걸 갖고 나를 체포하는 것 자체가 너무 면이 안 섰다라고 스스로 판단했던지. 네. 근데 당시 그 수원지검은 대단히 또 이 권력지향적인 네. 검사들이 많이 있던 곳이어서 잡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수원지검 또 곽상도 있었던데. 네. 그렇지. 네. 그래서 내가 그때, 나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미친 짓이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부르면 나가야 돼. 나가서 진술을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나가야 돼. 다만 이제 그 일정 조율은 할 수 있죠. 네. 뭐 다들 이제 국민들이 다 생업이 있으니까 아무리 이제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어떤 피의자든지 간에 뭐 본인이 적절하지 않은 시간에 굳이 나갈 필요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검찰하고 이제 시간을 맞춰서 그 방식을 맞추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걔네들이 이제 강제 수사에 명분이 생기는 거야. 네. 체포동 뭐 체포하려고 할 거고 막 압수수색이나 이제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뭐 내가 그렇게까지 한 건 좀 나 스스로도 굉장히 용기가 가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요즘엔 또 이제 압수수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아, 네, 이걸 알려줘야 되나 우리 국민들께 알려주시죠. 알려줄까? 네. 네. 아니, 해도 될까? 응. 아니, 한동훈도 띵동한단 말이야. 띵동하면은 저 코로나 걸렸어요. 아,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들어와? 그럼 들어오는 거지. 방역법. 방역법이 상위법인가? 아. 네, 그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그래요.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참고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긴 하네요. 당사에 들어오려는데, 아이고, 제가 코로나. 이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예. 어쨌든 이 대표도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그 행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의 현재 문제점은 무엇이고 총선까지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도 한번 좀 조언해 주신다면. 그 이제 제가 저널리즘 기고문에서 썼던 것도 결국은 이재명의 어떤 민주당은 좀 달라야 한다는 기대가 이제 원래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기대가 뭔지를 읽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고문에 썼던 거는 이재명이라는 어떤 상징성이 네. 굉장히 일을 잘하는 행정가. 그렇지. 네. 그걸로 지금 당대표, 대선 후보도 지내고 당대표까지 온 건데,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동시에 얼마나 이제 우리들 평범한 국민들의 생활을 잘 이해하는 서민형의 인물이냐라는 거,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졌을 때, 네.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라서, 민주당 정치인들도 유능함과 이제 서민적인 풍모를 갖춘, 동시에 갖춘 정치인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총선 전에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얼굴이 될 수 있게 그렇지. 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제 외신에 대한 대응도 이제 우리 이제 평화당에서 하게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이제 청와대에 외신 대변인을 별도로 두고 외신 비서관도 별도로 두고 이제 그렇게 대응을 했었는데 이 정부는 이제 그런 거 없잖아요. 이 정부는 뭐 그야말로 이제 막무가내로 하기 때문에 외신을 써드는 거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져가 봐야 나 영어 모른다. 외신 대변인이 필요 없어요. 우리 대통령이 워낙 영어를 잘 쓰셔가지고. 맞다. 그렇죠. 네. 네. 뭐라고 했죠? 어그레시브. 네? 이게 저 뭐냐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가. 레귤레이션 하니까 2023년에 어그레시브하게 갑시다. 그런 식이면 나도 할 수 있어. 예전에 귀처럼 막처럼이란 노래가 있거든. 레인이 내리고 뮤직이 흐르면 아이는 요를 싱크해요. 이게 전형적인 명사영어. 전형적인 이제 명사영어거든요. 이게 명사영어이기 때문에 문장 구성은 안 돼요. 동사나 뭐 이런 거 부사 이런 거 넣어가지고 문장 완벽한 문장 못 만드는데 그렇죠. 명사만 갖다 끌어다 쓰는 거는 잘하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대충 뭐 의미는 통하는 이런 얘기인데. 옛날에 BJ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망명 때 정말 참고서로 영어를 딸딸 공부하셔가지고 그 정말 딱 들으면은 그대로 그냥 그대로 썼으면은 문법이 완벽한 그런 문장이었다고. 사실 한 우리말로 하는 연설도 그대로 받아 적으면은 교열 교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한 그 완전 문장으로 연설하시는 분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 비문이 전혀 없었죠. 예. 근데 제가 어떤 분한테 얼핏 듣기로는 가끔씩 이제 연설하시다가 이제 이게 좀 저기 자꾸 이제 과거가 그 과거의 그 어떤 습관이 나오셔가지고
예, I have, 말하자면. 아, 중간에. 예. 아, 말하자면. 아. I have, 말하자면. 얼핏 영어 같아. 말하자면. 그랬었단 얘기 있습니다. 네. 예. 신대 변인이. 네. 이제 예. 그만큼 민주당이 좀 유능한 정당으로 좀 변모할 필요가 있다. 네. 왜냐면 지금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게 네. 문재인 정부 말기 때의 이미지예요. 네. 뭔가 일을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뒤에서는 이제 자기들 이익을 별도로 챙기는 것 같은 모습들. 뭐 이제 강남에 이제 집을 따로 산다든지. 그렇지. 네. 뭐 아니면 알고 봤더니 뭐 자기네 집에 이제 전세를 올려가지고 이제 갭 투자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청와대 인사들의 모습들이 각인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옛날에는 민주화 투사라고 해가지고 뭐 어떤 그 국가적인 기여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치적 권력을 줬더니 자기 뒤로 호박씩 가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시대에 뒤쳐져가지고 엄청 꼰대 같은 말만 맞아요. 하고 그렇죠. 뭐 지금 딱 원케이님이 지적해주셨어요. 십선비질. 그러니까 아. 그 이미지가 너무 커요. 그 지난 총선에 민주당이 대승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저희가 천천히 좀 복기를 해 보면 말이죠. 그때 당시 이제 코로나 초창기였잖아요. 네. 그 언론에서 엄청 물어뜯었어요. 뭐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뭐 마스크 대란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하나 정부가 하려고 그러면 방역 대책부터 뭐 하나 그 물어뜯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총선은 굉장히 크게 승리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때 당시도 기억나는 게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신천지 그 본부를 그렇죠. 급습했었습니다. 네. 직접 진두지휘하고 잡으러, 네. 잡으러 네. 가서 그게 아마 3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총선이 4월에 있었고 네. 저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총선에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그 뭔가 제대로 좀 대응하는 모습, 공격적으로 뭔가 맞아요. 군인들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시원함을 좀 느낄 수 있는 확실한 대처 이런 것들이 그때 평가를 받아서 그 언론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래서 굉장히 안 좋지 않을까 지금 이 코로나 국면이 민주당에게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뚜껑을 열어봤더니 민주당이 압승이었단 말이죠. 네. 지금 언론 환경 안 좋아요. 분명 언젠 좋았습니까 민주당에? 이게 뭔가 확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도 모르지 않다라는 맞아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정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맞아요. 힘 있다고. 근데 과거 민주당이 힘 있을 때 하고 싶은 대로 못한 게 너무 한이 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힘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170석 줬더니 뭐 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지금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목들이 유능함이에요 결국은. 그 유능함이라는 게 뭐냐면 예전처럼 거대 담론 막 네. 민주 대 반민주 어? 뭐 친일 대 극일 뭐 이렇게 큰 이슈만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도지사가 했던 것처럼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의 행정력을 발휘한다. 네. 그래서 이제 특사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아니지만 도 내에서 특수한 경우에 동원할 수 있는 경찰 병력들이 있어요. 예, 병력들이 있어요. 사법 경찰이죠. 네, 사법 경찰이죠. 예. 예. 그런 걸 동원해서 이제 각 그 경기도에 있는 불법 노동을 시키는 걸로 이제 판명되는 공장을 급습을 해서 네. 거기서 이제 고통받는 이제 노동자들의 권한을 보호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동네 지역마다 가끔 보면 쓰레기를 막 무단으로 쌓아놓는 쓰레기 산들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 걸 가서 특사경 동원해가지고 싹 쓸어버린다든지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신천지 현장 급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남양주나 이런 쪽에 있는 계곡들에 네, 무단으로 이제 설치되어 있던 것들 불법 네. 시설물들을 이제 걷어내는 일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로바로 몸에 와닿고 내가 좀 불편하고 저걸 누군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에 딱 포인트를 잡아서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발휘하는 거 맞아. 이런 유능함들이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걸 하려면 속도도 중요하지만 사안을 바로바로 캐치해낼 수 있는 어떤 그 그렇죠. 판단력, 스피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가야 된다. 네, 그 일단 이재명 대표 제가 책을 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실은 바로바로 시원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네. 그 당하는 사람들은 반발할 수 있잖아요. 이걸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개혁의 협력자로 만드느냐 이것도 숙제인데 윤석열이는 뭐 협력을 요청하기는 그냥 짓밟아버리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불도처럼 네. 그냥 밀고 가버리잖아. 네. 이재명은 안 그래요. 당장 계곡 상인들 같은 경우도 네. 아 맞습니다. 그 네. 만나요. 대화를 나누고 어, 이분들한테 그 저기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냥 완전히 특사경이 동원돼 가지고 박살이 나고 다 네. 이제 어? 말하자면은 어? 쓰레기 폐기물이 돼가지고 걷어지는 당신들은 네. 그냥 쫓겨나는 이런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길은 당신들이 계곡에서 물러나는 대신에 주변에 깨끗하게 주차장을
만들어드리고 네. 또 물건을 팔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당신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선택지를 두 가지 주는구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는가? 네. 뭐 당연히 그러면은 여기서는 나 싫어요. 나 1번 할래요. 없죠. 한번 부딪혀 봅시다. 싸워 봅시다. 네. 이럴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네. 다 나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네. 느낌을 상대방에게 준단 말이지. 네. 신뢰를 준다고.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네. 99%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허위사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을 당시에 그 계곡 상인분들이 그 서로 서명해가지고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어요. 이재명 처벌하지 말라고. 처벌하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싫어할 수도 있잖아. 나는 그래서 그때 그 참모들이 가서 이렇게 사인을 받아왔구나 했는데 아니, 아니.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움직였어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어차피 뭐냐 이런 식으로 뭔가 정비가 이루어질 거면 이재명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같이 일을 해보니까 그래도 들어줄 건 들어주고 안 들어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네. 얘기하고 그리고 투명하고 이재명과 함께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고 제일 건강하겠다라고 상인분들께서 판단을 내리셨다고 그때 얘기했었거든요. 그 상인들하고 만나기 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간 거야. 근데 그 윤석열이 같은 경우 만약 그런 일 한다면 거들먹거리고 그냥 팔자걸음하면서 가가지고 안 할 거야? 압박하고 뭐 만나지도 않지 사실은 만나지도 만나지도 않고. 않아요. 예, 이거 보면은 역시 그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이 지금 너무나 첨예하잖아요 서로의 그 이해관계가 이럴 때 조율할 수 있는 그 최적의 그런 해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그 행정적 성과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근데 이게 또 행정 권력이 아니라 이게 정치 권력이란 말이죠. 일종의 그래서 거대 그 야당으로서. 네. 지금 그래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검찰이 또 그렇게 하게 내버려두나? 그렇죠. 계속 그냥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길을 쓰고 악마화하는데 아주 천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그럼 지켜내줘야 되는데 커크펄펄님이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김용민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가만히 있으면 국힘이랑 윤석열이 자살골 넣는다고 스스로 무너지길 기다리자고 그러긴 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앉아서 기다리면요 제3의 세력이 등장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제3의 세력이 새바람을 일으키고 나오면은 거기로 갈아탈 수 있어요. 아니, 민주당은 지금 아직도 심판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당장 세금 문제만 보더라도 이 세금 폭탄의 그 원흉이 민주당으로 낙인 찍혀 씻겨지지도 않는 상황이야. 그런데 이대로 가면 총선 때 또 심판받을 텐데. 아이고. 그 지금 이게 가만히 기다리면 이제 실축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게 예전부터 계속 민주당 욕 먹는 이유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뭘 일을 하려고 해서 그 점수를 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자빠지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기득권 정당 되는 방향인 건데.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총선이 다가오면은 쟤들이라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어떤 머리를 굴리거든요. 네.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구상은 그런 걸 거예요. 어차피 이제 강남 쪽이나 TK 쪽이나 뭐 PK 일부 지역구나 이런 데는 꽂기만 하면 당선이니까 검사 출신들 인사들을 싹 내려 꽂을 자리들 이미 다 자리는 다 봐놓은 상태고 네. 그러면 그 소위 말하는 바깥에서 들어온 신진 인력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새로운 얼굴들 기존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을 앞에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다 검사 출신의 윤석열 따까리들이지만 그렇게 안 보이게 나름의 포장을 할 수 있는 보수 언론 매체들이 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흐름으로 정치의 새판짜기로 들어간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정부가 넣을 수 있는 소위 이제 포퓰리즘적인 어떤 정책들이 더해지면은 지금하고 분위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미리 알고 대비를 하고 카운터파트를 만들어 놔야지만 총선 때 싸울 수가 있는 거지. 지금처럼 그냥 아 어차피 윤석열 뭐 하는 짓 보면 총선 때 가도 아무것도 안 돼. 가만히 있다가 그냥 우리는 공천이나 잘 받아가지고 줍줍 하면 된다. 네. 이런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을 거거든요. 1년 넘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권의 지금까지의 이 행보를 보면 그동안의 여의도 이 정치 문법을 싹이 다 무시하고 있어요. 맞아.
주고받고 이런 게 없단 말이죠. 대화가 안 돼요. 네. 정치 문법 자체를 네. 몰라요. 몰라요. 네.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냥. 무시하고 검찰 이용해서 그냥 억압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쯤 정도 되면 대응이 나와야 되는 측면에서 예, 시기에서도 대응하지 않고 그냥 뭉개고 가는 게 한두 개입니까 지금? 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네. 계속 민주당은 계속 예전의 정치 문법만 생각하면서 상대방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수로 움직이고 있는데 물론 그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무식해서든 아니면 모든 걸 알고 행동하는 거든 어쨌든 저쪽 무규칙으로 행동하고 있는데 계속 옛날 생각만 하고 있죠 민주당은.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총선의 성격 규정을 좀 달리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건데 원래는 정권 중간에 있는 총선이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여당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는 게 주였습니다. 그렇지. 야당은 여당이 못하면 그거에 반대급부로 이제 가져가는 게 총선이었는데 이번 총선은 좀 다른 게 민주당이 일단 의석수가 너무 많아요. 네. 180석 가까이 야당 다 합치면 180석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 권력에 대한 평가 성격도 이번 총선에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단순히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만 있는 게 아니고 의회 권력을 4년 동안 쥐고 뭐 했느냐라는 민주당에 대한 평가 성격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가만히 죽치고 있으면 나중에 반대급부로 여당에 대한 중간 평가로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판일 수가 그러니까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집권한 거는 걔네들은 그냥 민주당이 그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민심 덕에 된 거지. 네. 얘네들 가만히 있었다가 저게 된 거다.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또 다시 네. 집권한다. 아... 이 지금 이 사고에 빠져 있는 아니란 거죠. 아유, 정말 한심한 사람입니다. 아니 국민의힘은 그럴 수 있어요. 참 안타깝지만 네. 국민의힘은 이쪽에 정치권에서 정규직이야. 그렇죠. 네, 정규직이야. 네. 민주당은 비정규직입니다. 못하면 그냥. 뭐 예. 10년 가까이 맞아. 권력을 잃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모르고 아 우리하고 뭐 국민의힘이 뭐 같은 정당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어쨌든 국민의힘 네. 민주당의 현재를 좀 짚어주셨는데 그럼 반대로 국민의힘은 지금 어떤 좌표 상태인지 분석을 좀 해주신다면 그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무슨 총선이나 네. 대선 같은 어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네. 내용 뭐 들어보면 자기네들끼리 다음 당권을 누가 가져갈 거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여가지고 네. 뭐 지금 국정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뭐 국정조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런 거는 의원들 개개인들은 아무 관심이 없고 네. 그래서 다음 총선 때 나 공천 줄 사람 누구냐 이거에 지금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네. 이미 전당대회 체제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정치를 잘하면 성실히 하고 내용 있게 하고 지역구에서 인정받고 국민들이 실망하고 이게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공천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어떻게 하면은 권력자에게 잘 보여가지고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한테 개판 쳐도 결국 민주당에 대한 심판 정서가 높으면은 또 네. 내가 지역이 영강남이면은 그럼 난 무조건 된다. 국민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책임감 또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라는 그런 목표 의식 이런 게 전혀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지금 정확하신 게 뭐냐면 국민의힘 의석이 110석 뭐 네. 내외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90석 넘는 의석이,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네. 영남 지역하고 강원 지역하고 수도권 북부 지역, 그러니까 접경 지역들이죠. 그리고 이제 충청권 서부 지역. 네. 원래 알토랑 같이 챙겨놓은 자기네 고정 지지층이 네. 빡빡한 데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의석수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들어앉아 있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 때 중도층 잡아야 된다. 뭐 어떻게든 젊은 층을 땡겨와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 지역구에 공천만 받으면 어차피 난 다음에 또 당선되니까. 그러니까 온통 관심이 어떻게 윤심한테 잘 보여가지고 다음 당대표한테 잘 보여가지고 공천을 다시 받을까. 이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정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공천이 아니라 경천이세요. 경천. 그렇지. 경천이 되는 거죠. 경천이야. 아니 뭐 상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무슨 뭐 이렇게 뭐 저 부산 지역이나 아니면 네. 충청 지역이나 이런 데서 네. 자기 기업체에 밀어주기를 국회의원들이 하다가 네. 걸렸습니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쫓겨났다가 다시 다 돌아와요. 예를 들면 전복민. 부산에 자기 가족들 소유하고 있는 땅으로 도로 내고 거기 근처에 뭐 허가 내줘가지고 빌딩 올리고 그래서 땅값이 뭐 몇 배가 되고 이런 짓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탈당 조치 됐었는데 뭐 어느 순간 한 6개월 있다가 슬금슬금 다시 들어와가지고 다시 당협위원장하고 또 공천 노리거든요. 그렇지. 그 정당들은 어차피
국민 눈치를 봐야 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공천이 아니라 경천이고 그 전에는 박천, 그 전에는 명천, 그 전에는 그 창천. 네. 창천. 이회창천. 아. 네. 그전 그전에는 김영삼천. 뭐 이랬던 정당입니다. 네. 그냥 오로지 그냥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다. 시체가 돼도 당선이다. 이런 인식이 심어져 있으니까 그 당에서 뭐 기대할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당이기 때문에 뭐 사실 저는 그 어떤 자기가 발광체가 되지 못하는 이 국민의힘 정치는 민주당이 잘하면 승기를 잡으면은 뭐 꼼짝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민주당의 필승 전략, 총선 필승 전략. 저는 이제 침대 축구에서 벗어나야 된다. 침대 축구에서 벗어나라. 예. 침대 축구는 항상 원래 그 민자당 계열 애들, 뭐 저는 이제 민정당 계열이라고 하는데 그치.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 거기는 늘 합니다.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지금도 윤석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침대 축구 하지 않습니까? 기자회견도 안 해. 도스태핑도 안 해. 네. 어디 뭐 무슨 뭐 무인기가 떠가지고 서울 상공을 날아다녀도 NSC도 안 해. 아무 반응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지지율이 회복이 됩니다. 네. 거의 그냥 자동빵으로. 네. 그러니까 결국 침대 축구는 국민의힘이 할 거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이제 일하는 정당이고 서민층이 요구하는 거에 그때그때 재빨리 귀를 기울이는 정당이다. 네. 그 들으려고 하고 들은 거를 바로 시행하려고 하는 정당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한 행보들을 계속 좀 강화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방법론 쪽으로 보면은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서의 그 여론 흐름을 좀 캐치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사들이 많이 좀 확보가 돼야 된다. 야,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보고서들이 당 지도부에도 가고 국회의원들한테도 좀 가야 된다. 왜냐하면 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한 10년 전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달라진 시대예요. 그렇지. 그때는 아침에 조선일보에 뭐가 실리면은 네. 뭐 그 회의하기 전에 아 오늘 조선일보에 이 기사 실렸다고 큰일 네. 맞습니다. 스크립 해가지고 이랬던 민주당이에요. 이랬던 민주당. 근데 사실 그것도 사실은 그때도 주요 일간지 11개 일간지가 있으면 네. 거기서 어떤 기사가 중요한 기사인지를 잘라서 붙여가지고 스크랩해서 보고하는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야지만 그 많은 정보를 양들을 소화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때랑도 차원이 다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기사가 하루 종일 쏟아지고 매일매일 이슈가 변하는 게 대한민국 뉴스 환경의 특징인데 그러면 정치인들이 그중에서 뭐가 신호고 뭐가 소음인지를 구분해내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커뮤니티의 여론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이제 뭐 클리앙이나 보배드림처럼 민주 진보 진영의 우호적인 커뮤니티에만 집중할 게 아니고 팸코든 뭐 아니면 뭐 루리웹이든 아니면 뭐 하다못해 이제 여성층의 어떤 니즈를 보려면 덕후나 뭐 네. 파리쿡이나 이런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걸러진 뉴스들이 거기서 뭐가 주목받고 있는지를 빨리빨리 잡아내야 되는 거죠. 그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고 지금 인터넷 여론 흐름에서 뭐에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느냐를 뽑아낸 건 결국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받아줬으면 하는 이슈인 네. 거라서 네. 그걸 민주당이 빨리 잡아내야 된다. 그리고 저기 민주 진보 진영을 기반으로 하는 그 유튜브들 있죠. 네. 뭐 최소한 조회수 정도는 좀 전반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이구나. 올라가고 있는 추이구나. 난 네. 이게 민주 시민들의 응집력의 척도라고 맞아요. 봅니다. 네. 민주당에 대한 네. 기대감도 그거로 나타나는 네. 거니까요. 여론조사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네. 그렇지. 네. 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봐주세요. 결론은 네.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론조사에도 많이 응답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렇지. 네. 네. 근데 이제 헬마우스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하긴 하는데 사실 그런 시스템이 민주당 내에 없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목소리가 저 윗선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다다르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묵살된다라는 게. 그래서 사실 선거 국면에서도 많이 드러났었거든요. 사실. 뭐 다페이스 출연했던 건도 그렇고 민주당이 몸집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움직이는데 이 행동 패턴은 더 보수화됐다라는 맞아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무거워진 거야. 이게 종합격투기 선수를 나서려면 그 체급을 키우더라도 근육으로 키워야 되는데 종합격투기 네, 스모 선수가 돼서 왔어. 링에 올라가다 숨차고 쓰러져요. 님에 올라가면 이미 숨이 턱까지 차 있어요. 네. 이게 움직이지가 않는 거죠. 젊은층한테는 이미 민주당이 기득권이에요. 네. 아니 왜냐면 페미 이슈에 아직까지도 저렇게 목을 메고 있다라는 게 이미 몇 년 뒤쳐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얘기까지 듣고 저는 이제
다 이게 비슷한 문제들로 하나로 이제 합쳐지는 거라고 보는데 페미니즘 이슈 같은 경우도 한 20여 년 동안 변해온 양상을 학습하지 못한 거죠. 그렇지. 그래서 2000년대 초반의 인식이 그러니까 옛날 페미 거기에 여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옛날에 이제 그 우리 86 형님들이 본인들은 아들이어서 네. 그 저기 대학 가고 그 누이들 여동생 혹은 뭐 누나들은 다 저기 공장 가서 공장 가가지고 네. 거기서 그래서 그 막 성차별 당하고 그 희롱 당하고 폭행도 당하고 이런 시대의 그 잣대로 지금 페미니즘이 지금 작동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펨코가 소위 이제 안티페미니즘의 어떤 대표 인터넷 커뮤니티인데 네. 최근에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을 계기로 해가지고 네. 여성 한국의 재벌 여성 경영인들 얘기를 펨코에서 네. 게시물을 하나 만들어 올렸더라고요. 재밌어요. 네. 그럼 거기에 이제 신세계 뭐 이명희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스토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드라마 내용이랑도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 근데 말하자면 민주당 사람들의 기존 방식으로 그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시물이에요. 왜냐면 펨코 애들은 안티팸인데 네. 왜 여성 경영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성과를 내고 그거를 재벌집 그러니까 뭐 이병철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원해줬던 얘기들 이런 걸 걔네들이 왜 게시물로 만들어? 안 네. 맞는 건데 자기들 얘기에는. 근데 이제 거기에는 능력주의, 뭐 성과주의 그리고 여성으로서도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 이런 것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건데 네. 단선적으로 보면 펨코는 그냥 다 안티팸이고 얘네들 말은 들을 필요가 없고 얘네들 하는 말들은 전부 여자 욕하고 네. 여성 비하하고 이런 것들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갇혀 있으면 네. 제대로 이제 유연하게 대응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똑같은 게 뭐냐면 게임 이슈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지금 난리가 났던 게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던 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가지고 규제 정책을 만들겠다고 지금 국회에서 2년 동안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면 돈 주고 내가 아이템을 이제 뭐 확률형으로 가차 게임을 돌리는데 확률 공개되어 있는 게 실제 확률이랑 달라. 정보 공개를 가짜로 해가지고 소비자를 속였어요. 네,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으니까 예. 이런 게 어딨냐 이거 사기인데 네, 네. 그래가지고 규제 법안을 만들자고 지금 소위에서 한창 만들어서 이제 법사위를 넘기기만 하면 되는데 네. 민주당 김인덕 의원이 나와가지고 아 이거 더 논의해야 된다고 막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신난 거죠. 하태경 의원 나와가지고 이거 봐라 민주당은 이렇게 게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제대로 할 생각이 없다. 근데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큰 손해인 게 게임 인구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처럼 막 10대, 20대 꼬맹이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예. 지금은 40대가 주축이에요. 특히 확률형 아이템처럼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게임들 리니지라든지 네. 아니면 뭐 예전 뭐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든지 이런 게임들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소비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 고객층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이 40대, 50대 초반까지 아우릅니다.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민주당은 도대체 뭘 보고 정치를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꼰대당 가는 거거든요. 이런 유연한 어떤 태도나 이 어떤 장치들이 마련이 돼야 귀까지 뚱뚱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얘기는 안 듣는 거죠. 네.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 뭐, 김윤덕 씨는 어떻게 도덕적 잣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 그렇게, 엉뚱한. 근데 전형적으로 소위에서 그 법안 뭉개할 때 하는 게 뭐냐면, 논의가 더 필요하다. 규제는 신중해야 된다. 맨날 이런 얘기예요. 네. 그 얘기를 주로 원래 국민의힘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 사람이 나와서 하니까 예. 술렁술렁 하는 겁니다. 주위에서. 저거 게임사에서 로비 받은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사실 게임사 같은 애들이 현금이 많은 회사들이어서 그렇지. 국회 로비 진짜 빡세게 하거든요. 아. 걔네들이 아는 게 뭐냐면 예. 한 명만 딱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 명만 반대하면. 한 명만 잡으면 예. 소위에서 뭉개는 거는 이건 합의제이기 때문에 소위는 다수결이 아니고 합의제니까 네. 한 명만 반대하면 통과 안 되거든요. 그거 노렸다는 얘기들이 파다합니다. 그런 얘기를 민주당 국회의원이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직 그분은 야당이 안 뜬 것 같아요. 예, 안타깝네요. 이렇게 저 세상을 보는 네. 눈이 이렇게 갇혀 있어가지고 확률형 아이템 그 건과 관련해서 네. 민주당 의원 잘 못한 겁니까? 아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예. 아니 왜냐면 저는 이제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요즘에 보면 주변에 보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이를 알겠습니다. 가리지 않는 게 게임 컨텐츠예요. 예예. 예, 중요합니다. 예. 또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저 헬마우스. 네. 우리 또 저녁에 또 뵙도록 할 텐데, 다음에도 좀 많이 나오셔가지고. 프로그램 또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송서미 아나운서 수고하셨고, 우리 저 MC 장원도 네. 투병 끝에 이제. 오늘 다시 나오셨는데. 다시 복귀. 네. 아니, 뭐, 사실 아프진 않았어요. 그냥. 계속 몸만 좀 잠겼고. 예, 예. 일단 뭐, 예, 집에서 계속 갇혀 있어 보니까 네. 단백질 소비가 좀 많아가지고. 네. 고기 같은 거 좀 많이 먹을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투병이 즐거웠네요. 예. 네. 자,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왜 한심한 표정 지으시죠? 아, 단백질 소비가 많으셨다 그래가지고 네. 아, 일종의 동병상련을 좀 느꼈습니다. 아, 무슨 네. 말씀이세요, 헬립선 씨? 우리 저 오창석 씨는 단백질 소모가 너무 심해서 네. 큰일입니다. 보충제는 먹어야 됩니다, 괜히.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